자, 제가 무작위를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저그가 나왔고요. 상대방은 토스가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요새 보면은 항상 오링류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시즌 초반에는 자신이 빨리빨리 빨리 막 골드 가고 싶고 플레 가고 싶고 다이아 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날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빌에 대한 대처가 제가 아직 제대로 플레이를 못 해봤잖아요. 많이 테란하고 저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날빌을 쓸 때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최적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해봤지 않은 이상, 많이 해보지 않은 이상은 최적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더라도 그게 뭘 뽑아야 되는지 알지만 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이 경기도 항상 지던 빌드를 오늘은 이긴 거라서 녹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플레이로 게임하는 걸 녹화를 하면은 좋겠지만 제가 요새는 이제 1대1 레더 같은 거나 친선 돌릴 때 노래를 틀고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화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좀 더 상대방 빌드와 이런 빌드 타이밍,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닛 또는 인구가 어디에서 또 막혔고 이런 걸 또 상세하게 또 봐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제 화면만 볼 수 있잖아요, 1대1 화면은. 근데 이렇게 리플레이를 녹화를 하게 되면은 여러 화면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웬만하면은 지는 경기는 안 올라오겠죠? 웬만하면 누가 지는 경기 녹화해서 올리고 싶겠어요. 일단은 뭐 가스 버거 주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서 서이 토스는 지금 뭐 암마나 그냥 가져갈 생각, 모선핵 더블을 시전하라고 있는데 일단은 투가스였죠? 네. 뭐 상대방이 아마 풋풋전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그전에는 솔직히 이거 투가스 올리고 암마당 가져가면은 좀 많은 손해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작위, 상대의 무작위일 때도 투가스를 안 해요, 그냥. 왜냐면 테란도 투가스 안 해도 되고 적어도 투가스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 확률로 저그가 나오잖아요. 아, 저그랬나, 프로토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원가스로 주로 플레이를 하는 저입니다.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원가스만 먹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1벌레를 눌러주고 있고요. 네. 미친듯이 째주죠. 어차피 상대방은 앞마당을 가져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벌레만 눌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클랜 채팅창을 좀 끌게요. 왜냐면 아까 전에도 녹화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앞마당을 가져갔다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하고 빠져줍니다. 저는 확실하죠. 이렇게 앞마당에다가 간문 심시티를 하고 파수기까지 세워놨다라는 건 앞마당 지었다, 나는 여기다 수비를 안 하는 건 앞마당 짓고 있다라는 확실한 걸 보여준 거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대군주를 뚫어놓고 일벌레를 뽑아주면서 유황을 좀 여유있게 뽑아줍니다. 그러면서 트리플 가져가면서요 바퀴 소굴이 올라가게 되고요. 어차피 상대는 나올 생각이 좀 없어 보였어요. 네. 그러고 일단은 로봇과학 시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서 일단 바퀴 소굴이 반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일벌레를 찔러 눌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일단 가스 두 개가 올라가 주고요. 드리플도 반 정도 완성이 되고 일단 대군주가 들어갑니다. 이 타이밍 한 6분 30초에서 한 7분 때쯤 이렇게 대군주를 찔러 넣어줘야 상대방의 태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대군주가 죽더라도 이 100원의 가치는 엄청 크거든요, 보게 된다면. 지금 봤죠, 로봇과학시설을. 로봇과학시설을 보게 되면 아, 상대방이 멸봉을 할 의지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물증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간문이 또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했죠, 제가. 이 타이밍에 이렇게까지 간문 안 늘어나거든요, 원래 운영을 가게 되면. 근데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저글링 계속해서 나오나 안 나오나.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페트롤을 걸어놓게 되면은 탐사정이 나오다가 이 저글링이 따라가기 때문에 예, 탐사정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전지수역답이 바뀌면서 갑자기 막 여기서 소환돼서 오고 여기서 소환돼서 오는 그런 광전사 푸시도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아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소환이 안되게. 말이 좀 혼나왔네요. 그러면서 저는 일단은 투 진화장 지워주면서 바퀴 속으로 일단은 소급을 눌러줬고요. 저는 계속해서 1벌레 눌러줍니다. 자 이때 봤죠 제가. 저 이때 저울링을 다 뺐으면 안 됐거든요. 원래 빼고 살짝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때 아씨 이제 푸시 오나보다 기겁을 하고 빠진 거예요. 근데 푸시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멸봉에 지고 있었어요. 항상 지고 있었거든요. 멸봉을 못 이겼어요 계속. 그래서 아 가지촉소를 한번 지어볼까 생각하고 가지촉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멸봉을 막기 위해. 저는 멸봉을 막는 방법은 항상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바드라로 막는 거. 근데 다른 분들 보면은 가끔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가지촉소로 수비를 해내시는 분들이 좀 여러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가지촉소를 지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일단 들어오면은 가지촉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지촉소 3개라 들어오기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멸봉은 공이형 멸봉도 아니기 때문에 앞마당을 빠르게 가져가지도 않았고 재련소가 올라간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 공업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막는데 좀 수월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시간의 거분 잘 들어왔었고요. 역장도 잘 쳤어요. 일단은 수혈 저 쳐주고요. 일단 만화가 없어서 더 이상 못해주고 있고 일단은 한타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한타 밀어냈고 일단 수혈로 또 살려줬죠 가지촉소를. 근데 아마 이때 깨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만화가 또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게 후속병력으로 제가 또 저글링 16기가 눌렸죠. 멸봉을 막기가 좀 좋은게 저글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글링과 바퀴 링바퀴로 밀어내면은 충분히 잘 막아내더라고요. 자 여기서 또 강전사를 소환했던게 서희 선수가 괜찮은 판단이었죠. 왜냐면 강전사가 없으면 솔직히 이 병력 지금 벌써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강전사가 소환이 되면서 그나마 지금 제 저글링을 다 잡아 주게 되었죠. 근데 이때는 그냥 무조건 냈다 빠졌어야 되는데 전멸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 좀 많이 맞아가면서 빼나가고 있었고요. 일단 1군 숫자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일단은 1, 1업이 완성이 돼가는데 토스는 아직까지도 노업인 상태입니다. 전 다시 펌핑을 해주고요. 계속해서 펌핑 뭐 에핑 막 300까지 올라가네요 펌핑 때문에. 자 이러면서 멀티 있나 확인을 하러 올라왔던 모습이었고요. 없죠. 그럼 다시 빼줘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저는 멀티가 없는 걸 봤었지만서도 일단은 6시 멀티로 가는데 이게 좀 문제가 랠리를 좀 잘 찍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3개를 좀 잃긴 하는데 뭐 3개 정도는 아까 제가 잡은 거에 비하면은 뭐 그냥 덤으로 주는 거고요. 상대방이 트리플 가지 않았는데 제가 컷오브를 가져간 게 조금 위험하기도 하지만 일단 멸봉을 막았다라는 거에서 일단은 뭐 멀티 가져가면서 어차피 최적화 다 돼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뭐 1군을 누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눌러만 놓은 상태에서 히드라를 일단 11개를 찔렀던 모습이 아까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면구덩이가 지금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링 바퀴랑 히드라가 모이기 때문에 가이촉도 없어도 이 정도의 병력은 껌으로 막습니다. 껌으로 막게 돼요. 그러면서 6시 멀티가 완성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1벌레를 충원을 해주면 되고요. 일단 보험용으로 일단 가지촉소 두 개를 일단 박아주는 모습이고 지금 서희 선수는 부랴부랴 지금 트리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쵸? 저그를 하면은 바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점막을 좀 잘 펼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 점막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발전된 거예요. 그나마 15분대이긴 하지만 그나마 좀 점막을 이제 늘려 나가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벌레도 중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포자촉수도 짓고 가시촉수도 짓고 가스도 짓고 일단 수비를 계속해서 해내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는 일벌레를 좀 많이 충원을 다시 해줬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병력이 좀 덜 뽑혔던 상황이고요. 지금 서희 선수는 아직까지도 노업이고요. 재련소, 투재련소 올라간 상태에서 일단은 앞마당에도 이제서야 가스가 다 차고 있고, 지금 로봇과학 지연소가 올라가면서 이제 거신을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왕을 조금씩 더 뽑아줬어야 됐던 감이 없잖아 있네요. 좀 점막이 한 방향으로밖에 지금 못 퍼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펌핑하랴, 여왕으로 또 점막 넓히냐, 또 점막으로 또 점막을 또 넓혀주냐. 지금 바쁘죠. 생각 외로 제가 많이 바빠요 이게. 그러면서 군락을 가지고 있고요. 자, 토스의 병력이 현저히 적죠. 여기서 막혔죠. 그냥 보내줍니다. 무리를 할 필요는 딱히 없기 때문에 어차피 멸자도 3개 5. 네, 무리는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였고요, 제가. 이제서야 점막이 반 정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가시속수 일단 두 개가 완성이 되어있고, 여기도 가시속수 두 개에다가 포작속수 하나. 이러면서 저는 파이가스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히드라가 일단 눌리면서 방위협까지 일단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아마 살모사가 지켰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습이 안 보이죠? 살모사 6개. 제가 이거 살모사를 좀 쓰다가 부하장을 날려먹은 적이 있어서 좀 멘탈이 붕괴됐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경기 이겼어요. 부하장 두 개를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기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뭐 애벌레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펌핑을 바로바로 해준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완전 빠르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200이 차지게 되면서 살모사를 좀 기다립니다. 제가 마나 찰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어느정도 차면은 가지러 가게 되죠, 살모사를. 요새는 타락기 뽑는 것보다 살모사를 뽑는 걸 확실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살모사는 한 10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흙구름은 단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감염충도 좀 써보고 싶긴 한데 저그가 진짜 조합이 많더라고요. 써야 될 수 있는 유닛들이.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이것저것 많이 못 써봤습니다. 자, 살모사가 왔고요. 멸자를 땡겨줍니다. 거신도 땡겨주고요. 그러면서 뭐냐, 그 살모사가 없어졌죠. 자, 일단은 넓은 지형에서 추적자를 다 제거를 시켜버리고 GG가 나오면서 경기를 잡아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